네, 염소입니다. 염소. 정답은 염소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먹방의 메뉴 바로 자 흑염소 특탕. 여자친구가 이걸 사주셨대요. 네, 흑염소탕. 네. 진짜 이거 맞출 수가 없는 메뉴였어. 네, 알바생이랑 먹은 거면은 맞출 수라도 있지. 이건 절대 못 맞추는 메뉴였다. 절대 못 맞추는 메뉴였다 진짜. 네. 여자친구가 이런 여러분들 여자친구는 이런 거 사준 적 있으세요 혹시? 궁금합니다. 흑염소탕을 갖다가 먹게 될 줄은 또 몰랐네요, 여러분들. 네. 근데 여러분들 세 번째 안과에서 국물 먹지 말라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국물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 없습니다. 이건 뭐지? 이거 소스인가 보다. 국물 있는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 들깨 잔뜩 뿌려져 있어요, 들깨. 이거 여러분들 흑염소탕이나 보신탕이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맛 똑같습니다, 먹으면. 솔직히 두 개 같이 놓고 비교해봐야지 구별할 수 있지. 요 안에다 개고기 넣어놔도 몰라요, 여러분들. 흑염소가 비싸면은 개고기 넣으면 되고, 개고기가 비싸면은 흑염소 넣으면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차이 없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너무 크니까 좀 덜어서 먹을까요, 여러분들? 덜을만한 접시를 좀 가져올까? 건강식이죠, 이 정도면은. 이거 좀 덜어가지고 올까? 여기다 밥 말아서 먹으면은 좀 너무 지저분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다 먹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덜까? 자, 여기다가 덜어가지고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덜어서. 여자친구가 그래도 잘 챙겨주나 보구나. 나도 저런 건 먹어본 적이 없다, 유. 아, 진짜요? 안 사장님 여자친구가 센스가 있네. 이런 걸 또 놔주시고. 안 사장님 본인은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센스가 있는 건가? 채소가 원래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염소탕은. 원래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거 놓는 위치를 좀 바꿔놔야겠다. 괜히 또 이거 잘못 움직이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안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네. 그니까요. 자, 일단 한번 국물 맛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염소탕 배달 되나 봅니다. 그, 이제 지금 배달 왔잖아요. 와, 이거 진한데? 야, 엄청 진해요. 와, 씨. 국물이 끝내주는데? 와, 이거 완전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감자탕을 갖다가 막
집에서 고기 잔뜩 넣고 삶잖아요. 그 상태로 하루 정도 냅두면은 약간 이런 맛 나거든요. 한 두세 번 끓이면은 약간 이런 맛 나는데 지금 딱 그 정도예요. 와, 엄청 진한데? 와, 국물이 엄청 진해요. 네. 거의 약간 고체 수준이야, 거의. 네. 액체가 아니고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와, 씨. 뭐냐, 이거? 들깨 맛도 엄청 강하게 나고요. 염소 고기가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들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염소 고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찍어가지고 아, 장어랑 오리백숙도 자주 사준다고요? 아, 근데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다.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리겠습니다. 생활 필수품이죠. 하, 영상원 감사합니다. 진짜 미치겠네. 아, 근데 저거 보고 나니까 왜 갑자기 눈이 아파지는 거 같지? 아, 이 흑염소를 회복해야겠다. 와, 씨. 이거 봐봐요. 부추 잔뜩 들어가 있는 거.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 닥터 할배 새끼는 건강 관련 얘기를 처하면서 탈모 예방은 얘기 안 하겠지. 지 머리 대머리인 거 생각하면 말도 못 꺼낼 닥터유 초코바나 파는 돌파리 같은 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200원 감사합니다. 닥터의 아저씨도 돈 벌어야죠. 맞아요. 개고기 보신탕. 이게 부추가 많아요. 잡내 하나도 안 나요. 게임 BGM입니다. 게임 BGM. 와. 이런 거 원래 소주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소주를 못 마셔가지고. 아, 맛있네. 이거 맛있는데? 여러분들, 야, 이거 되게 맛있다.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국물도 진하고 엄청 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살짝 칼칼하긴 한데 신라면 정도 수준? 신라면보다 좀 더 매운 수준이다. 조금 칼칼하긴 하네요. 근데 맛있다. 염소탕을 사줄 줄이야. 진짜로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염소탕입니다. 염소탕. 보신탕은 2027년부터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2027년. 3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했으니까 2027년이겠죠. 밥을 갖다가 와, 이거 근데 진짜 맛있다. 야, 여기다 MSG 팍팍 넣었나봐요. 와, 씨, 이거 왜 이렇게 감칠맛이 진하지? 너무 맛있는데? 간도 짭짤하고, 국물도 진하고, 어우, 야, 이거 뚝배기에다가 해가지고 먹었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염소랑 보신탕이랑 솔직히 차이 없어요.
군대에서 딱 한번 보신탕 드셔보셨다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봤습니다. 보신탕. 보신탕 많이 먹어봤었는데 최근에는 안 먹어요. 2014년도 이후부터 안 먹습니다. 딱히 먹을 이유도 없고. 싸고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굳이 보신탕 먹을 필요 없죠. 염소탕입니다. 염소탕. 와, 국물 진짜 진하다. 들깨향도 많이 나고요. 1번, 2번, 3번 중에 잘 고른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2번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스시는 못 참지, 솔직히.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빨장국하고는 좀 달라요, 맛이. 오늘부터 다이어트 1회차 선언. 어제가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어제 그 막 뭐냐 저기서 그거 먹고 저녁 아 뭐냐 점심 때 명륜 진사갈비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치킨 피자 먹었잖아요. 어제 그게 마지막 만찬이었어. 이제부터 미친 듯이 살을 빼겠습니다. 아 먹다가 체하겠네 진짜로. 아 못 먹겠다. 어 여기 복권 파는데? 복권 팔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복권이나 사러 갈까? 저기? 저기 사면 되겠네. 오늘 뭐냐 야방 나와가지고 복권이나 사러 갈까요? 아까 복권 1등 당첨됐거든요 여러분들. 잘하면 되지. 일본 여행가서 이슈니 우사케 노무카 하시나요? 키읔키읔키읔 살을 굳이 키읔키읔키읔. 이슈니 사케 노미마센까? 오이 오이 소코노 오조짱 이슈니 사케 노미마센까? 에? 와타시 한국인 데싸. BTS BTS 하면서 되고파 너의 오빠 네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되고파. 이거 한번 해줘야죠. 네.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그러니까요 3번 했으면 저랑 같이 찐 옥수수 받아가지고 저런 용도 안 받았을 텐데 그죠? 그럴 걸 그랬어요. 안 사장님이랑 같은 메뉴 근데 안 사장님 별로 살 안 찌셨는데 왜 네, 다이어트 식단을 드십니까? 네 BTS 노래잖아요 그거. 이해가 BTS 노래예요. BTS 노래 상남자라고. 네, 일본? 아 일본 야킹 아니고요. 네. 일본 야킹 아닙니다. 예전에 대천에서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네. 일본에서 안 했습니다.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요? 아 근데 막상 일본 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메이드 카페에서 귀파지냐고 물어보셨는데 모르겠네요.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메이드 카페 하나 생겼다고 하지 않았나요? 뭐 어떻게 됐으려나? 순식간에 망했나? BTS 정확히 모르냐고요? 따나나나나나에 따나나나나나에 이것도 알고요. 그리고 또 뭐 있지?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이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 피땀 콧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이것도 알고 있죠? 응.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상남자가 노래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당연히 알죠. 방금 전에 부른 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맨 처음에 부른 게.
흑염소 효과가 대단하다고요? 네. 대단하네요. 오. 이거는 솔직히 흑염소는 맛이 보신탕하고 비슷하다고라고밖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순댓국하고도 다르고 감자탕하고도 다르고 맛이 좀 달라요. 확실히 보신탕하고 진짜 비슷해 맛이. 그나마 보신탕 빼고는 들깨 좀 많이 들어간 감자탕 정도? 네. 그거랑 좀 국물 맛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고 고기 맛은 완전히 달라요. 고기 맛은 완전히 다르고요. 감자탕이랑 이거랑 완전히 다르고 국물 맛은 좀 감자탕을 진하게 우려내면은 이 맛 나올 것 같아요. 보신탕 간접 체험 하실 거면은 이거 드세요. 흑염소탕이 진짜 보신탕하고 똑같아요. 거의 맛이. 이거 사실 근데 개고기 아니야 이거? 개고기 아니겠지? 너무 맛이 비슷한데? 솔직히 이렇게 국에다가 담아서 먹으면은 보신탕인지 염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구분 안 돼.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업자거나 아니면 신입니다. 염소나 개 전문으로 다루는 업자나 아니면 미각의 신 둘 중 아니면 둘 다 아니면은 절대 못 맞춰요 이거. 그냥 보신탕이랑 흑염소랑 구분 못 하겠어 저는. 개고기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고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지. 옛날에 개고기를 먹었을 때 생각이 나서. 들깨가 듬뿍 들어가가지고 되게 진하고 고소해요. 그리고 부추가 들어가가지고 씹는 맛도 있고. 개고기를 진짜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흑염소탕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습니다. 약간 이거 먹으면서 느끼는 거죠. 아, 개고기가 원래 이런 맛이구나. 솔직히 수육은 좀 구분될 것 같거든요. 흑염소랑 개고기랑. 근데 이렇게 탕으로 나오면은 절대 구분 못해요. 흑염소탕입니다. 맞아요. 개고기 인식 안 좋은 사람들은 흑염소탕 먹으면 돼요. 진짜 똑같아요. 그냥 고기만 다르고 조리법이 완전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맛이 똑같아 그냥. 식감부터 맛까지 아예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차이 안 나. 개고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한 초딩 때인가? 초딩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이제 보신탕집을 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어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개를 시켰는데, 시켜서 드셨는데, 저도 이제 같이 먹고. 근데 그 뭐냐, 나무에 이렇게,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목줄 묶어놓은 개가 사라졌더라고요. 딱 입장할 때만 해도 있었는데, 개가 있었는데, 그 개고기 전골이랑 수육이랑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개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네,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초딩 때여가지고. 맛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뭐 기호에 따라서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2014년도 이후부터는 안 먹었습니다. 2014년도 이후부터는 딱히 먹을 일도 없고, 네, 안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일단 이 흑염소탕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네. 가격이 조금 세긴 해요. 역시나 기호식품이어서 그런지 가격은 좀 셉니다. 가격은 좀 센 편인데, 그거 감안해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흑염소탕 정도면은 기호식품이니까 뭐 이 정도 가격 내고 먹을만 하죠. 맞아요. 비싼 편이죠. 흑염소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개고기가 이 가격이면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흑염소면은 좀 이해가 된달까? 그런 느낌입니다. 상호는요? 안 사장님, 이거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상호가 안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근데 이거 흑염소가 호주산이라는데요? 안 사장님, 이거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뭐냐, 여기 이거 뭐 영수 중에 상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응? 호주산이라고? 국내산이 아니었단 말이야? 호주산이면은 여러분들 뭐냐, 1점 깎겠습니다. 8점 주겠습니다. 난 국내산이 이 가격인 줄 알았네. 호주산이 이 가격이면 비싼 거 아니야? 국내산이 한 그릇이 이 가격이면 이해가 되는데, 호주산 한 그릇에 이 가격이라고? 좀 비싼데. 아, 거기구나. 여러분들, 제가 지나가면서 항상 얘기했던 데 있잖아요. 보신탕 맛집이라고 얘기했던 데, 거기구나. 이거 진짜 개고기 넣은 거 아니겠지? 거기 개고기 전문점이었는데, 원래. 거기 원래 개고기 전문점이었다가, 예, 그 뭐냐, 뭐 개고기 금지법 나오고 나서 갑자기 간판을 싹 바꿔버렸더라고요. 예, 영양탕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더라고요. 예. 여기 개고기 맛집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 저기 뭐냐, 그 광명 우체국 사거리 있는데, 거기 영진보신탕인가, 거기서 많이 먹었는데, 여기도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 영진보신탕인가 거기보다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쪽에서는 안 먹어봤었는데, 거긴데? 광명시청 바로 옆에 맨날 지나가던 데 있잖아요. 그 산, 야산 올라갈 때 갔던데, 거긴데? 이거 진짜 개고기 아니야? 거기 분명히 개 남아있을 텐데.
다 폐기했나? 아니, 다 폐기했겠죠? 네, 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여튼 호주산 1kg 염소고기 23,000원이라고? 와, 비싸네. 생각보다 염소고기. 아, 염소고기 맞겠죠. 네. 상호도 바꿨고, 이제 개 식용도 이제 금지라고 이제 3년 뒤에 이제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개 다 사라졌겠지. 개 아니겠죠, 당연히. 설마 개겠어요. 그럴 일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염소가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였다? 그러면은 벌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걸렸겠지. 진작에 걸렸겠지. 원산지 위반 뭐 이런 걸로 왔다 진짜 그거 됐겠지. 그런데 진짜 개고기하고 조리법 똑같아요. 진짜로 진짜 맛 똑같습니다. 네. 고기의 식감부터 맛, 네.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이 찍어 먹는 소스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개를 염소로 바꾼 겁니다. 그냥. 네. 여기 국물 진하니 맛있네 확실히. 여기 맛있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네. 국물이 진짜 진해요. 진하고 들깨도 진짜 아낌없이 팍팍 넣어줘가지고 들깨 향이 진짜 엄청 셉니다. 여러분 이거 살짝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 들깨 향을 너무 들깨 향이 너무 센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부러워할 것 같아요. 이거 국물이 진짜 찐득해가지고 네, 똑같아요. 진짜로 진짜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개고기의 느낌을 알고 싶다. 개고기가 무슨 맛인지 알고 싶다. 그런 염소탕 드시면 돼요. 진짜 똑같습니다. 네. 진짜 찐합니다. 멍멍이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 냉장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냉동돼서 유통된다고? 개고기나 염소고기나 이 잡내 잡는 게 진짜 중요한데 잡내가 진짜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안양대교 그 뭐냐 염소 흑염소 그리고 삼계탕집이래요. 여기 원래 맛집이라고 소문났던 곳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한 번도 안 먹어봤었는데 오늘 이제 처음 먹어보는 건데 원래부터 맛집이었던 광명의 맛집이었던 곳이었어요. 보신탕으로. 근데 이제 보신탕 사라졌으니까 흑염소하고 삼계탕 위주로 장사를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맛있어요.